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스톱싱킹이라는 책입니다. 리처드 칼슨지음, 박사노운김, 윌북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생각의 함정에 빠져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돌보는 방법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생각 멈추기를 통해 행복을 끌어들이는 심리 법칙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생각이 너무 많고 부정적인 과거를 곱씹고 우울과 불안이 번갈아 찾아 든다면 생각을 멈추어야 합니다. 행복을 습관으로 만들고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내 감정을 스스로 선택하는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나를 파괴하는 생각의 고리에서 벗어나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산다고 하는데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곤란한 문제와 고통스러운 사건을 극복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해결책은 시간이 지나가길 기다리는 것입니다. 시간이 모든 상처를 치유한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단지 시간이 지나간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한 생각을 더 이상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사람은 드뭅니다. 실제로는 생각 내려놓기가 바로 정신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던 요인입니다. 뭔가를 극복할 때의 시간은 사실 별 상관이 없습니다. 10년 전에 일어났건 10분 전에 일어났건 상관이 없습니다. 시간의 흐름이 정말 시련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결정적 요인이라면 일정 시간이 흐르면 모두가 문제들을 극복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미심장하고 현실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위적으로 문화적 혹은 사회적 시간대를 설정해서 어떤 상황을 극복하거나 회복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뭔가 시도했다가 실패했다면 그걸 극복하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은 현재에 없습니다. 대개 어떤 종류의 실패를 극복하려면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 그건 그 일이 일어나고 7일 후에 우리가 그 일에 대해 생각하길 멈추고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면 그 일은 이미 끝났고 오직 우리의 마음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한다면 그 일에 대한 생각에 더 이상 관심을 쏟지 않고 머릿속에 그 생각이 들어오더라도 털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부정적이고 고통스런 생각을 털어버린 결과 기분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알게 되면 이런 생각을 계속 고수하는 것은 점점 더 매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생각 떨쳐버리기는 우리가 배워야 할 새로운 일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생각은 관심을 주면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우리가 하는 상상일 따름이고 미래 역시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실제하는 순간은 바로 지금인데요. 지금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선 먼저 행복이 가능하다고 상상해야 합니다. 즉,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결정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관심을 쏟으면 기분은 더 나빠집니다.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 토론하면서 해결하는 방식이 이성적으로 보이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끝도 없이 부정적인 생각을 해결하려는 작업을 하지만 그 작업을 시작했을 때보다 기분이 나아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 생각을 더 많이 할수록 문제는 더 크고 중요하게 보이고 그만큼 더 많은 생각에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이 악순환은 우리가 더 이상은 안 된다고 결정할 때 끝이 납니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부정적인 감정에 그만 집중하고 내면에 있는 건강한 정신의 마법 같은 느낌을 되찾아야 합니다. 또한 문제 해결사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단점인지, 뭐가 완벽하지 못한지 찾아다니고 앞으로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을 지적하고 트집을 잡고 걱정하고 매사를 회의적으로 보고 과거에 저지른 실수들을 기억해내려 합니다. 이것을 나는 문제 해결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를 개선하고 뭔가를 뛰어나게 잘하고 뭔가 성취하길 바라거나 비교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삶의 아름다움에 마음을 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대신 비교, 비판, 지금 이대로는 완벽하지 못하다는 생각으로 머릿속을 가득 채우는 건 정신에 해롭습니다. 삶에서 얼마나 많은 결점을 찾아낼 수 있는지 두고 보는 시합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안의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생각을 쫓아가는 대신 그걸 무시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불필요한 암시를 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관심을 쏟는 대신 입을 다무는 법을 연습해야 합니다. 잠재적인 문제들을 예측하고 과거에 저지른 실수들을 살펴보는 대신에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야 합니다. 현재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면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해야 합니다. 머릿속에서 과거에 저지른 실수들을 복귀하지 않아도 내면의 지혜와 건강한 정신작용이 과거에 일어난 일에서 저절로 배운다는 사실을 일깨워야 합니다. 마음속에 생긴 걱정을 그냥 생각이라고 묵살할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면 됩니다. 평소에 하는 걱정 가운데 실제로 중요한 문제가 되어 현실에 나타나는 경우가 얼마나 드문지 주목해야 합니다. 그런 걱정들이 진짜 문제가 돼도 현재에 머물러 집중할 때, 머릿속이 수많은 생각으로 흐려지지 않았을 때, 우리가 얼마나 우아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지 지켜보면 됩니다. 내 안의 부정적인 감정을 건져내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오면 그냥 그대로 흘려가게 놔두면 됩니다. 부정적인 그 생각에 집중하지 말고 이렇게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그럴 만한 가치가 없어 라고요. 내면의 대화가 해치는 것은 나만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느낌의 근원을 이해하고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을 의식하게 되면 나머지는 저절로 풀릴 것입니다. 내면에 있는 좀더 평화롭고 좋은 기분을 접하게 되고 우리의 인생은 술술 풀리게 될 것입니다. 마음 속 소란이 가라앉으면 공항과 서두르는 마음은 시들어 버릴 것입니다. 마음 속에 품고 있던 의문들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우리가 항상 찾아 헤매던 답이 나타날 것입니다. 현재를 살면 삶의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불안정한 생각이 의식을 지배합니다. 그때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은 안 좋은 생각을 불신하고 떨쳐버리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기분이 나쁠 때 드는 생각을 불신하지 않으면 우리의 머릿속은 자신이 상상한 우울과 파멸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어제, 한달전 아니면 어렸을 때 일어난 일에 상관없이 그리고 내일, 다음 주 혹은 15년 뒤에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상관없이 마음속 깊이 지금 이 순간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에 우울은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과거는 현재에 더 열중해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는 스승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는 언젠가 도착하게 될더 많은 현재의 순간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봅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함께하는 사람과 전신 전력을 다해 그 자리에 존재하려 노력하고 과거나 미래에 대해 별 생각을 하지 않으며 자신이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몰입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은 인생의 매 순간을 최대한 충만하게 경험하려고 노력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매일매일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게 살려는 목표에 더 가까워질수록 더 멋진 인생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를 사는 것은 공허한 이론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족을 뒤로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언젠가 삶이 더 나아질 거야 라는 삶의 철학은 미흡한 점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언젠가 도착할 뭔가로 생각하고 있다면 막상 그때가 와도 여전히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래 지향적인 생각은 항상 우리를 실망시키고 좌절시킬 것입니다. 현재에 충분히 몰입하지 않는 삶에서는 인생이 주는 보상을 즐겨본 적이 없어서 미래에 도착한다 해도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삶의 만족을 뒤로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없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최대한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 순간 가장 큰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건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지금뿐 아니라 5분 후에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1시간 후에도 내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일과 목표의 4단계를 철저하게 즐기도록 노력하고요. 그렇게 하면 목표를 이뤘을 때 성공도 즐기게 될 것입니다. 충실한 현재는 언젠가 성공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가장 정직한 성공의 기술입니다. 또한 문제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현재에 집중하면서 살아갈수록 우리의 문제들이 거의 마법처럼 사라지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현재에 집중한다는 것은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런 순간들이 쌓이면 자연스러운 해결책이 삶에 녹아듭니다.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에 걱정하면서 인생을 보내는 대신 매 순간을 건설적으로 혹은 즐기며 보내야 합니다. 그런 매 순간이 모여 퍼즐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또 다른 조각이 될 것입니다. 목표는 오직 한 번에 한 단계씩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문제도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을 한 번에 하나씩 계속해서 매순간 매일매일 해나가는 방식으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을 문제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얼마나 힘든지에 쏟는 대신 지금 이 순간 뭘할수 있는지에 향한다면 이미 우리는 해결책을 향해 뚜벅뚜벅 나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이 순간 한 행동이 해결책을 향한 또 다른 행동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할수 있는 일을 하는 동안 한때 결코 극복할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문제들은 점차 힘을 잃고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인생에 집중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걱정이 시간 낭비라는 점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늦은 때란 없습니다. 지나간 실수들을 곱씹지 않거나 미래에 관한 걱정을 하지 않을 때 인생이 얼마나 근사할지 스스로에게 반복해서 일깨워져야 합니다. 일단 생각은 스스로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우리가 생각을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정적이거나 걱정스러운 생각들이 머릿속에 들어오면 잊어버려야 합니다. 처리해야 할 일이 있으면 처리하고요. 현재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법을 배운 사람이 자신의 인생이 무너져 가고 있고 무책임하게 행동한다고 느끼는 경우는 단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걱정을 멈추고 현재를 살면 인생이 얼마나 술술 풀리는지 보고 놀랄 것입니다. 인생에 생기는 문제들에 현실적으로 대처하게 될 것입니다. 소중한 순간을 고통스러운 과거나 오지 않은 미래에 관한 생각으로 허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면 그건 그저 생각일 뿐이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이해하면 됩니다. 과거에서 배운 다음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걸 놓아줘야 합니다. 한 번에 하나씩 차근차근 해나가면 미래는 좋아질 거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조급하게 굴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걱정은 모두 일어나지 않을 일입니다. 생각이 길어지면 나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마음은 우리의 것입니다. 지난 일로 인해 생각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면 이책 스톱싱킹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행복하고 편안한 하루하루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